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제법 실한 살구가 발에 툭툭 채일 때가 많죠. 그제야 올려다본 나무에는 바지가 부러질 듯 옹기종기 매달린 살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순원 작가는 과실나무를 열매 익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도 줄 세웠죠. 앵두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는 젠걸음으로 앞장서고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석류나무와 무가나무는 뒷짐진 채 자신의 순서를 느긋하게 즐기고 관상용 살구와 앵두나무도 봄날의 하루하루를 젠걸음으로 앞장선 덕에 실한 열매를 맺은 건데요. 그동안은 왜 바라봐주지 않았을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봄날에는 그리운 연인을 기다리듯이 정원 곳곳을 참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말이에요. 허투루 보내는 날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름 정원에도 이제 눈길을 자주 건네야겠어요. 탁탁 튀어오른 감꽃의 매력도 느껴보고요. 노란 카스텔라처럼 아주 일찍 꽃 피우고 밝게 익을 가을을 기다리는 산수유에도 그윽한 눈길을 건네다 보면요. 지금을 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팟브런치입니다. 알고 느끼고 음미하면 그 깊은 맛이 배가 되는 음악, 재즈도 마찬가지죠. 화요일 이 시간에는 재즈 상식과 함께 매력 넘치는 재즈의 세계로 빠져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댓 재즈, 월간 재즈 피플 류희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재즈 연주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잼입니다. 철자는 JAM이고요. 오, 잼이라고 하면 보통 딸기잼, 사과잼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철자가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재즈클럽에서 공연 일정이 끝난 뒤에 연주자들이 모여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걸 잼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뭐 연주자들은 어젯밤에 재즈클럽에서 잼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뭔가 표현이 귀여우면서도 네. 멋진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럼 잼했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뭐든 할 수가 있어요. 화성이나 리듬 같은 기본적인 규칙을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곡을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즈 연주자에게는 음악으로 편하게 노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실험이나 또 즐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이 잼한다라는 게 재즈라는 자유로운 음악에 네.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1940년대에 비밥이라는 현대적인 형태의 재즈 장르가 탄생을 했는데요. 네. 그때도 잼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그리고 자유도가 낮았던 음악에서 탈피해서 젊은 연주자들이 잼을 하다가 혁신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비밥이라는 장르가 탄생했죠. 오, 재밌네요. 그러면 이 잼을 하기 전에 네. 정규 공연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공연을 콘서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콘서트는 공연장, 큰 공연장에서 쓰는 말이고요. 네. 재즈클럽에선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즈클럽이라는 건 연주자들에게 이제 격식을 차린다기보다는 내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공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콘서트보다는 gig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 gig이요? 네, 철자는 G-I-G이고 이렇게 콘서트와 gig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반대로 섞어서 쓰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클럽에서의 정규 연주를 주로 gig이라고 부르고 네. 그 이후에 연주자들이 편하게 연주하는 걸 잼이라고 네, 하는 네, 건데요. 맞습니다. 단어가 왠지 철자가 세 글자의 축이어서 네. 그런지 뭔가 같은 센트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알고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마이클 잭슨의 기일이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곡을 재즈로 연주한 버전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아, 네, 마이클 잭슨의 기일. 2009년 6월 25일이었죠. 네, 네. 네. 아, 그러고 보면 참 6.25가 여러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네. 그럼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마이클 잭슨의 곡을 재즈로 연주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빌리진 준비했고요. 네. 제가 준비한 버전은 BWB라는 스무스 재즈 팀이 연주한 버전인데요. 이 BWB가 노먼 브라운, 커크 웨일럼, 릭 브라운이라는 이 스무스 재즈계의 슈퍼스타들이 결성한 프로젝트 팀입니다. 아,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BWB군요. 네네. 네. 그럼 스무스 재즈 슈퍼밴드 BWB가 연주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올게요. BWB가 연주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왔는데요. 와, 아니 노래를 악기로 이렇게 대신해서 연주를 하니까 네. 너무 멋지고 그래도 역시 명곡은 명곡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네. 그 유튜브에서도 책벌레 뽀숑님께서 빌리진이 왠지 나긋나긋해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사실 저도 이 몇 년 전에 이 버전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 슈퍼스타들이 모였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이제 서로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BW는 이런 균형감 있게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119님께서도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잼 연주로 이렇게 변신하다니 멋지네요. 우리 마이클도 신나있을 듯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곡 준비하셨을지 더 기대되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Gone Too Soon이라는 곡입니다. 아, 네. 그 곡을 색소폰 연주자 에릭 알렉산더가 연주를 했는데요. 2009년에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 추모 공연에서 R&B 가수 어셔가 굉장히 멋지게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스티비 원더, 크리스 브라운 같은 대스타들이 총출동해서 그 추모했던 그 날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러면 색소폰 연주자 에릭 알렉산더가 연주한 Gone Too Soon 들으면서 화요일 코너 올 대 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간 재즈 피플 류희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